안녕하세요. 쑥쑥한 쑥입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요. 수원 씨는 30일 예방접종센터 의료 지원 업무를 마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저희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4호기를 시작해가지고, 6개월째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6개 단체가 있는데요. 16개 단체에서, 하루에 세 사람씩. 그래가지고, 두 팀이 나와서, 두 단체가 해서, 6~7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이 저기 29일이 마지막이라고요? 네네. 29일이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그래도 봉사활동하느라 고생했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모두 수고하신 분, 서로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네. 단체 사진도 찍고 그러겠죠? 네. 아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네. 모두 수고 같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찰나오게 좀 찍어주세요. 예. 오늘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고생하셨죠. 그냥 5월 몇일부터요? 4월 1일? 4월 1일부터 그냥 지지 못하시고 그냥 봉사하시느라고. 그 수원의 국감님은 봉사신들이시에요. 우선 봉사신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시원섭섭한 거 아는 아닌가요? 시원섭섭해서 내일부터 출근할 때는 부장님이 우리 정해주셔야 돼? 네. 아침부터 출근할 때는 만들어주셔야 돼. 내일하고 모레는 쉬시고. 네. 휴일이니까. 4월 1일서부터 휴일이니까 쉬셔야 돼. 매일같이 이렇게 7개월 동안 쭉 나왔었는데 이렇게 끝난다 그러니까 시원섭섭하다 그러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아, 1호점 저기 아주대. 네네. 때문에 7개월 됐군요. 여기서는 이제 여성 여기에 최수아 회장님이 5월부터 맡아서 하셨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우리 덕분에 우리 옆에 덕분에입니다. 이거 한 번. 자, 똑같이 셋에 살짝 예. 잘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또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치분권과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자치분권과에서 우리를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마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음료하고 뭐 준비해 오셨어요? 단백질 에너지바요. 에너지바하고 음료수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단체에서는 더블인데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지만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같이 이제 봉사하신 분들 하나씩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영상 찍게. 파이팅! 다시 한 번. 여성단체 코로나19 백신 봉사 마감하는 날입니다. 여성단체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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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잘 나가게 좀 해주세요. 이거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안 먹을게. 아, 정말 우리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19 정부 속에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과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바로 각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서울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렇게 장장 6개월 동안 묵묵하게 맡은 바 사명을 다 하면서 봉사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제 우리도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 아웃 화이팅! 그리고 우리 서울시 여성단체 협의회 화이팅! 화이팅! 수원시 의회 화이팅! 수원시 의회 화이팅 다시 합시다. 수원시 의회 화이팅! 여성 복지국 화이팅! 어떻게 여성 정책도 아니고? 여성문화공간 출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출센터 가서 마음껏 그 쉼을 즐기시고 건강과 힐링을 차리면서 행복을 도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출센터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해 주신 우리 안수 기장님께도 화이팅! 화이팅!